오늘은 그 수요 모임이라고 산행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전에 제가 올해 들어 그 산행 모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늦지대 이 영상을 보더니 자기들도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산행은 이광순 씨가 이제 주도를 하는데 한 그 20명 선이 한상 모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시드니 전 지역을 다니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시작이로구나. 셀트 팬 크릭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요, 이리.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했었는데 그거를 막아가지고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수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호수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새들이 모여들고 아주 경치조대로 만들었고 여기 있는 건물이 이게 정부주택 건물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옛날에 육군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개절에서 정부주택으로 만들었고 요거를 이제 지어서 이제 가시다 보면 정부주택이 많이 보여요. 그거 다 헐고 이리 옮깁니다. 근데 이 중에서 70%는 팔아요. 그 30%만 이제 정부주택 사람들이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개울물이 보입니다. 그 개울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면서 가세요. 이 보이는 그 개천이, 오른쪽에 보이는 개천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저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호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바닷물이 들어온 거를 이제 여과를 시켜요. 여기가 여과 시키는 장소가 조금 있으면 보입니다. 오른쪽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만조 때는 많이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바닷물이 들어온 거를 저쪽 보이는 데서 깨끗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드느냐? 조금 가면 이제 그 갈대 숲이 보입니다. 거기서 갈대가 보이죠? 갈대. 저게 이제, 이 들어오는 물을 정화시키는 곳이에요, 저게. 예. 네. 그 들어오는 물이 저기 통과하는 동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호수로 들어갑니다, 호수. 이제 호수길을 정화시켜서 호수를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인공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보이는 곳이 호수공원이에요. 네, 호수공원이 보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에 호수가 아니고 그냥 개천에서였어요, 개천. 근데 그걸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누가 아이디어를 참 잘 냈습니다, 이거. 트랜스에서 돈 썼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에는 아주 쓸쓸했는데, 갈대 숲에 보잘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경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 호수가 보이는 곳은 일반 사람한테 분양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정부주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호수 안에는 그 잉어가 많습니다, 잉어. 잉어? 예. 네. 그러니까 민물하고
짠물에서 살 수 있는 잉어, 굉장히 한 1m도 넘는 잉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먹을 걸 주면 막 올라옵니다. 그들이.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저기 꺼져 들어갔다 한번.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옛날에 전부주택이에요. 저거 다 흘립니다. 예, 네, 다 흘리고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저기다 그거는 저기를 헐고 짓는 데는 또 이제 정부 주택이 다 되는 거지. 근데 저기 보이는 그 지금 정부 주택이 한 7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헐고 이렇게 옮겨 짓는 거죠.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수요 등산 모임이 지금 입지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여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늪지대가 나옵니다. 벌판이 무슨 거? 네, 저 이제 앞에 보이는 벌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10년 전에 시드니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천장했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굉장히 크게 파고 모든 쓰레기가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 차서 미운 거죠. 근데 내가 왔을 때는 산이 산처럼 높았어요. 그러니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벌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는 파리떼가 득실거리던 아주 황량한 벌판이었었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설명한 육군병원이 들어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사람들은 치료하려고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게 만들면서 이 주위를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정부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게 70년 전에 지은 겁니다. 다 저기 보이는 정부 주택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헐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그리 옮기고 여기다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3-4년 후에는 여기가 저걸 빌딩 수축이 될 거예요. 그 아까 지는 그런 빌딩이 쫙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리 내려가면, 이 길로 내려가면, 조금 내려가면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숲이 있죠. 그게 늪지대 숲이에요. 이리에서 내려가서 왼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 빼앗긴 새들은 소설을 쓴 무대가 여기에요. 그때 내가 여기 얘기한 거죠. 여기를 얘기했고, 여기서 그저 아브라함 혼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빼앗긴 세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시드니 대학을 졸업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아 이랬구나.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소설에 그 여자가 죽는 것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빼앗긴 세대가 무엇인가 그걸 쭉 설명을 한 거죠. 이게 제 소설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늪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 또 중심으로 해서 썼고 여기 때문에도 소설 두 편이 나온 거예요. 여기 걸으면서 생각했고 연구했고 이래가지고 쓴 거죠. 여기를 자주 걸으세요? 네. 백운 저쪽이고 여기 있는 쪽. 네. 보통 이제 늪지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가는데 이 앞에 보이는 게 M5 도로고요. 쭉 가면 늪지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늪지대를 보시면서 좀 유심히 보세요. 자연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참 볼 게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늪지대가 시작됩니다. 조금 걸어가면 이제 갈대밭이 나와요. 이제 거기가 본격적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늪지대의 모습이에요. 아마 다른 공원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가다가 늪지대 한가운데로 가요.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가시면서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 이 나무가 좀 물속에 뿌리를 박고 사는 나무예요. 나무는 물속에 뿌리를 박고 죽죠. 이놈은 썩지. 근데 이거는 사는 거예요. 그 번식을 어떻게 하느냐.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뿌리에서 떨어져서 독립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나무가 이게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걸어가세요. 자,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게, 아, 이거 아니고 저거지, 보죠, 저 사람. 이게 다 이렇게 꽉꽉해요?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늪지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가면 이제 그 갈대 숲이 보여요. 이제 갈대 숲을 통과를 하면, 예, 가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늪지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예, 이 갈대 숲을 좀 감상하면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갈대밭이. 네, 맹그로 나무가 우거진 그 숲 사이를 지금 걷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지그자그식으로 만든 다리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갈대밭이 나와요. 진짜 멋있겠어. 그렇죠. 여름에는 참 볼만합니다. 시각이 조금 다 시들어서 이런데 상당히 볼만해요. 또 이 길이, 이 갈대 숲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뚫고 쭉 나갑니다. 이제 갈대밭이. 이제 물인데 지금 다 나빠졌죠. 또 옛날에는 이게 이제 먹는 물이었을 거예요. 이제. 깨끗한 물.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네. 있고. 예. 네. 저를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되지. 그러니까 다음에 안내할 때 거꾸로 와도 돼요, 거꾸로. 거꾸로 해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되지. 갈대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저기로 가는 곳이 갈대 숲. 나무 나이가 오래됐죠. 예. 근데 이 나무가 이제 썩지 않은 나무라 이렇게 오래되지. 오래만. 예. 다른 나무 같으면 이거 못 견디지. 나무 잘라가지고. 예. 작으니까. 그렇죠. 여름에는 여기가 볼만합니다. 여기서 쫙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으면 여기 통과 못하는 곳이죠. 저거 나무 살리려고 다리를 자른 거 보세요.
쉬었다 가세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늪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쪽 뒤 보이는 데가 이게 늪지대예요. 이 가운데로 아까 같은 길이 쭉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늪지대 구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약간 그 좀 냄새가 좀 날 거예요. 아, 늪에서 나는 냄새예요? 네. 빨리요. 여기 오면 회태연 냄새가 조금씩은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저 호주는 늪지대를 살리잖아요. 각 공원마다 다 이렇게 살려있고, 늪지대를 살려야 이게 생태가 삽니다. 네, 그래서 아주 철저히 보호해요. 청소하고, 또 뭐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근데 여기가 결점이 뭐냐면, 혼자 걸으면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 아까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걷기가 참 이상 나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걸으려면 한 두 명, 셋이 같이 걸어야지 혼자 걷기가 나쁜 것이에요. 이 영상을 제가 올렸더니 요전주 금요일 날에 보존일기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삼호 박사, 강계영 씨, 또 이수리 씨, 또 박강화 교장 이런 분들이 또 왔었어요. 와서 제가 안내했습니다. 안내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늪지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좀 긴 것 같아요, 다리가. 이거 길죠? 이 다리가 길어요. 여기가 들어서는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상쾌한 기분이 나요. 정말 산소가 많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합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지금 음산한기가 약간 있어요. 냄새는 겨울철이라 안 납니다. 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갑니다. 오늘은 인원이 많으니까 제가 제일 뒤에 따라가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안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이 아니까 이제 그분들이 안내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제가 안내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막 되는 느낌이 있죠. 이게 산소가 많이 나와요, 이 나무가. 그래서, 맹그로브. 예. 그래서 아주 좀 상쾌한 기분이 나죠. 이 숲을 들어가면. 근데 여름철은 좀 냄새가 나요. 냄새가 좀 나요. 겨울철은 냄새가 거의 없네. 예. 예.
여기 물로 들어간 그랬을 조질이고 그 늦지들 가는 길이 있죠. 오른쪽에는 조철길이 있고 왼쪽은 늪지들입니다. 이 길이 조질이고 강하고 가는 늪지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면 다시 여기 나오죠. 여기는 좀 산책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좀 눈이 나갔네요. 그래가지고 늪이 보입니다. 눈이 나가니까 오리 때 또 많은 새들이 나간 늪지대에서 먹을 거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 이 늪지대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썰물 때니까 물이 빠진 거예요. 여기 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바닷물과 밀물이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서문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요 모임이 걸을 때마다 좋은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모여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밝고 좋은 공기 쐬주고 그래서 저 회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사모님들이 바쁘대요. 그 글로 좀 가시면 돼. 한 5분만 거리면 있대. 예. 그러니까 오늘 다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할 사람 없어요? 말씀드릴 사람? 저 한마디. 아유 오늘 저 서영 감사합니다. 우리 저 수요팀을 갖다가 그 이렇게 저 늪지대로 이렇게 공기 좋은 데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